코모도 호텔에 와서 제가 아침 조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. 아침 조식 강력 추천. 호텔에 머물지 않아도 조식만 따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시간 되면 아침 조식 먹으러 꼭 한번 오고 싶어요. 옛날에는 호텔 다닐 생각도 못했고, 비싸다고만 생각해서 커피는 한 번씩 마셔봤죠. 여기 되게 오래된 곳이고, 그리고 5성급이어서 부산에서는 정말 좋은 곳이었는데, 투숙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,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비디오 찍는 데는 호텔 주차장이에요. 지금 주차장을 막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는데, 자차로 올라오기가 조금 힘들었어요. 근데 독특한 외관 호텔 모습이랑, 그리고 뷰가 정말 예뻐요. 강안대교, 영도대교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사부작사부작 하면서 호텔 근처로 이렇게 나가시면 정말 경치가 용두산공원까지도 다 보이고, 민주화공원 뒤에도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.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정말 뷰가 멋있습니다. 한 번쯤은 코모도 부산 코모도 호텔에 숙박할 만하다. 저는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 꼭 아침 조식 먹으러 다시 한번 꼭 오고 싶어요. 호텔에서 나오면 옆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골목골목마다 되게 깨끗하게 해 있고, 그리고 벽화도 되게 다정다감하게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위로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치는 너무 보기 좋고요. 옛날 같으면 여기가 어딜까 하고 한 번도 와보지 못했는데, 이거는 저녁에 찍은 거였어요. 정말 계단이 가파르죠. 가팔라서. 코모도 호텔 3분 거리에 메리놀 병원이 있어요. 옛날에 되게 유명한 병원이죠, 여기. 그리고 호텔 바로 앞 옆에 성당이 있고, 성당도 되게 작아요. 이렇게 비디오 영상에서처럼 벽화도 잘 그려져 있고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경치 모노레일은 되게 짧아요. 근데 타고 올라가는 게 편하다.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별로 계단이 있잖아. 쫙 올라가는데 힘들어. 이렇게 조금이어도 모노레일로 타고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된다. 민주공원에서는 용두산 공원까지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. 부산을 여행할 때 제가 요번에 알은 건, 일단 이런 공원에 오시면 주차장으로 가세요. 주차장이 경치가 최고예요. 주차장에서 보는 뷰는 정말 멋있습니다.
주차장에다가 주차해놓고 이렇게 뷰 보고 그리고 다니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는 차이나타운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차이나타운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. 그리고 뭐한 35년 전에는 다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차이나타운 정말 잘해놨더라고요. 차이나 중국 분들보다가 러시아 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차이나타운이기 때문에 다 간판들이 한문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찍은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유명한 만두집도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차이나타운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차이나타운, 러시아타운,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로 부산역.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게 잘돼 있었어요. 옛날 같으면 여기가 어디야 했을 텐데, 지금은 가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여기 영상에서처럼, 뭐 중국 분들이 빨간색이랑 황금색을 좋아하시니까 여기 지금 벽화도 되게 잘 그려져 있고 그 옛날에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가서 차이나타운도 구경하고 해서 좋았답니다. 이제는 한 10년 후에나 부산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옛날에 대부분이 중국 분들보다가 대만 분들이 여기에 많이 살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차이나타운.